고령화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시대. 하지만 결코 무료하고 외롭지 않은 동네가 있는데요. 언제나 흥이 넘치고 웃음이 떠나지 않는 시골 마을의 경로당을 화재 현장 이곳에서 소개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 그러나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마을이 떠들썩해집니다. 흥겨운 장단 소리에 이끌려 찾아간 곳. 난타 수업이 한창입니다. 동작은 조금 서툴러도 마음은 이미 무대 위 주인공. 마을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시간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입니다. 좋지요. 나는 이렇게 노래교실에 청춘대학에 뭐 이런 데 다니고 그래서 이런 거 배우고 나는 얼른 이장하고 얼른 내가 신청을 한 게지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래요. 계속하고 싶어요? 예, 계속해야지요. 마음이 즐거워요. 그냥 장단이 좋으니까 이제 장단이 좋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스트레스 풀어질 것 같아 이거 하니까 좋아. 난타 동아리는 문화 접근성이 어렵고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교통 공백 마을이라든가 불편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다 중심지로 다가 못 나오시거든요. 시골은 아직 그런 문화 서비스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저희 그 중심 사업의 일환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챙긴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안 힘들어요. 허리 아픈 것도 좀 펴진 것 같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웃 간에도 소통이 되고 또 얘기가 되니까 서로가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풀고 배우는 게 좋아요. 이 시간에 정말 이걸 안 하면 뭐 했을까? 또 이런 생각이 나고요. 행복합니다. 난타 하나로 마을은 활기를 찾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받고 가요. 시작은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데보다 너무 에너지가 넘치세요. 어르신들 치매 예방에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근육, 대근육에 굉장히 저기 큰 도움이 되죠. 아, 되게 좋아하시고 맨날 이때만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아, 되게 재밌어요. 되게 만족스러워요. 국장단의 어느새 스트레스는 훌훌. 매주 수요일마다 오창의 한 시골 마을엔 흥과 심령이 넘칩니다. 겨울 농한기가 되면 신바람 나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응원단을 연상케 하는 예사롭지 않은 동작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부녀회장이 직접 춤 동작을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노인분들 즐겁게 하려고 이제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못 추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핸드폰에서 보고 배웠어요. 겨울에 너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운동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할 겸 그리고 또 재미나게. 지금 이 저도 70이 넘고 여기는 거의 다가 이제 80이 넘은 분도 계시고 평균 나이 70 내가 보니까 77세 정도 되더라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에 고령의 어르신도 실력을 뽐냅니다. 하모니카 소리 저 소리 산더미가 부른 사랑의 노래. 평소 점잠 빼던 주민도 절로 어깨춤을 추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마을에서 막내 격인 70세 넘은 부녀회장의 재롱잔치에 웃음꽃이 핍니다. 85이십니다. 아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누이 나이 많이 먹어서 여가 이런 것도 흔들어 보고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주 이제 지활이 났어요. 오실 때는 반걸 손을 넣으면 나.
아닌데 무엇이 안타까워 기다려. 춤 하나로 마을 사람들은 무료할 틈이 없습니다. 아, 좋지요. 목요일 날마다 기다려. 뭐 율동이 운동이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화합이 되니까 같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부녀회장님이 주관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노인분들을 갖다가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화합도 되고 마을 간에 네? 주민들 간에 화합도 되고 노인분들이 아주 건강에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복지 문화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생의 즐거움과 주민화합까지 만들고 있는 즐거운 현장. 오늘도 마을 경로당에는 노랫소리와 춤사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